가장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오늘 직접 한 분 한 분 다 소개드려야 마땅하겠으나 관계상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전국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고석봉 전북 순창유족회 총무님과 명문희 충남 청양유족회 회원께서 낭독해 주실 겁니다. 유족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고모 형제가 희생된 지 온 60분이나 세월이 흘렀다. 정부는 잘못된 과거를 바르게 청산하고 용서와 화해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 인권과 평화와 국권이 뿌리낼 수 있도록 하여 사랑하는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불법적으로 저지른 민간인 학살에 대해 올바른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하루빨리 이루어 1천만 유족의 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한국 전쟁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과 현재 국회 계류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1천만 유족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즉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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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정부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후손에게 교훈으로 남길 수 있도록 역사 교과서에 즉각 수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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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정부는 전국에 묻혀 방치되고 있는 유해를 발굴하여 편히 모실 수 있는 추모 공원을 즉각 조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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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정부는 억울하게 희생되어 부천을 떠도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기리는 국가 주념일을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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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26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제69주기 전국 합동추모제 참석자 일동. 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